시편 119편 71절 한 절입니다. 시작.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지난 목요일이면은 수능 기도회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맨 뒤에서 이렇게 이제 그 중고등부 또 고등부 담당하기 때문에 이제 하루 종일 이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었는데요. 그때 어떤 권사님들과 잠깐 얘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권사님 뵈니까 새벽 기도에도 나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5시에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또 오시고 그 시간까지 줄기차게 기도하신 분이시죠. 근데 그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저의 심령에 꽉 찔리는 말. 제가 아마 그때 쥐구멍이 있었으면 거기 들어가고 싶은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교개업에 대해서 너무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시는 말, 예, 교회 내에 나오는 말들이, 돌아다니는 그 말들이 너무 험악하고 너무 툭박하고 사람의 마음을 확 때리는, 핥히는 그런 소리를 하고 일을 하는 모습들이 그게 뭔가요? 교개업 내에, 우리 교회 내에 소망이 있는가 모르겠습니다. 진짜 힘든 거 알겠는데 교회 힘들고 교인들 힘든 거 우리 권사님 연세 높으신 분이세요. 힘든 거 아는데 힘들면은 기도해야지요. 힘들면은 금식해야지요.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을 우리 성도님 이렇게 들으셨다 한다면 어떤 대답을 드려야 될까요? 제가 입이 만 개라 하더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한마디 한 것은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제가 감히 그렇게 말하기 참 그렇지만 저희가 잘하겠습니다. 여기까지밖에 말씀 못 드렸습니다. 지금도 죄송한 마음이 가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 우리 교회 지금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거 맞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렇게 발생하고 있지요. 세계적으로 지구별 차원에서 엄청난 코로나, 이것도 견디기 쉽지 않은데, 한국 교회적인 상황 또 만만치 않은데, 우리 교회적인 상황 대치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또 내부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성도님들 얼마나 마음이 많이 아프실까. 우리 권사님들 핥히는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밖에 못했습니다. 어떤 문자를 받았습니다. 지혜로운 우리 집사님이신데 그분이 아마 이렇게 그 대학 다닐 때 그 운동하는 분들이 하는 노래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아실 겁니다.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껴 이런 게 있거든요. 동지들이 다 이렇게 그 사라지는 거죠. 투쟁하다가 죽거나 사라지거나 이렇게 이런 거거든요. 근데 그렇게 써놓으셨어요. 문자에. 우리 교회가 지금은 동지는 간데 없고 깃발만 나부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 상황이 이런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성경을 보더라도 진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한 번이라도 경험해 본 적이 있는가? 한 번도 없다는 것 같다는 거죠. 앞으로도 없을 것 같다. 교회에 대해서 회의감이 듭니다. 제가 이런 문자를 받았습니다. 또 할 말이 없는 거죠. 목사가 돼서 이렇게 뭔가 말씀을 이렇게 같이 희망적인 말씀을 나눠야 될 터인데 그걸 못하고 있는 거예요. 쉽지 않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죠. 시대적으로도. 코로나 시대기에. 근데 교회적으로도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때 고통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 길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통과 고난 그리고 교회, 우리 교회, 예수님의 몸된 교회, 나아가서 우리 교회 어떻게 우리가 이것을 봐야 될 것인가
잠깐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통과 고난 하게 되면 하나님 편에 있겠습니까? 마귀 편에 있겠습니까? 귀신 편에 있겠습니까? 우린 지난 세월 동안에 어떻게 배웠냐면 어떤 험악한 일이 있을 때 아니 세상에 밭에 가라지가 있네.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말씀처럼 누가 그랬느냐?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나. 맞죠? 틀리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과는 하나님과 별개이고 마귀에게 가까운 것으로 우리는 줄기차게 배웠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의 순간에 믿음 없구만, 귀신 쫓아야지, 회개해! 이 말을 들어왔습니다.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 쉽게 나눌 수 없고 기도 제목을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정죄받으니까 귀신 쫓아! 믿음 없구만, 회개 안 했지! 이 말 들을까 봐. 진짜 그렇게 했는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봅니다. 인생의 광맥, 인생 중에 광맥이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인생의 광맥, 인생 중에도 광맥을 캘 수 있다는 얘기죠. 우리 성도님들 정금을 어디서 캐겠습니까? 길바닥에서 주술 수 없는 것이지요. 그러면 금을 캘 때 어떻게 캡니까? 땅에서 깊이, 아니면 광맥을 찾아서 돌멩이를 막 깨부시면서 깊이 들어가면서 아주 힘들게 힘들게 그렇게 정금, 금을 캐지요. 그냥 되지도 않고 또 이제 이걸 또 끓이고 하지 않습니까? 도가니에 넣어서 풀무불에서 수천도 높이면서 이렇게 돌멩이를 녹일 정도로 하면서 금을 구해냅니다. 금 차원에서 본다 한다면 고통과 고난의 연속이 되겠죠. 그러면서 사실 정금이 나오지 않습니까? C.S. 루이스라는 유명한 그 이 기독교 변증론자 그렇게 말했습니다. 인생들은 편안한 중에 또 평안한 중에 평강한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인생이 그렇게 생겼다는 얘기지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봐도 이렇게 제가 예수 믿을 때 보더라도 정말 죽음이 이렇게 백지 반장 차이만큼 가까이 다가왔을 때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이 중에도 이렇게 너무 삶이 편안해서 교회 나와서 회개한 분 한번 손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어떤 절박한 순간 되어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주를 만나게 되죠. 생명의 주를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C.S. 루이스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허락하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우리의 영혼 깊숙이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실 때 그것을 예민한 감정 또 감각으로 인생에 그런 감각이 있겠습니까? 그는 이제 이렇게 인생에 예민한 감각 이렇게 표현했지만 저는 볼 때는 영감 같습니다. 근데 영감은 잠자거나 혹은 죽을 수도 있는 것이죠. 죽은 것처럼 그냥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영적인 감각, 영감이 깨어날까요? 그게 언젠가요? 하나님께서 흔들어 깨우시는 것입니다. 깨우시는 그 방법이 뭐냐면 C.S. 루이스 표현으로 뭐냐면 고통과 고난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틀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깊이 경험한 사람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유명한 욥이 있지요. 욥이 언제 하나님을 뵀습니까? 욥이 언제 재올라 자기 옷을 찢으며 회개를 했나요? 전에는 귀로만 듣다가 이제는 눈으로 고난이다 라고 언제 회개했습니까? 긴 고난이 흘러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고요한 중에 듣지 못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죠. 고통과 고난, 위기의 순간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그는 주를 경험하는 것이에요. 다윗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광야를 통과한 사람입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사울 왕 같은 사람, 압살롬 같은 왕자. 광야를 통과하지 않은 사람들은 영혼의 깊은 것을 모를 때가 태반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것이죠. 엔게디 광야에서 하나님과 이렇게 대면하게 되고 인생의 칠흑같이 어두운 그때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 왕을 피해 다니면서 인생의 칠흑 같은 그 어둠 속에서 지은 노래, 부른 노래가 무엇이겠습니까? 시편인 것이죠. 우리가 보고 있는 시편들 아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많이 좋아하는 엘리야를 한번 떠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도 이렇게 늘 인생의 깃발만 높은 곳에 승리 깃발만 꼽지는 않았습니다. 17장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지요. 18장에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850명과 갈멜산에서 믿음의 맞짱을 뜨고 결국 이기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19장에 가게 되면요, 인생의 끝 밑바닥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자기 영혼이 마치 온유월에 바짝 말라버린 논바닥같이 쩍쩍 갈라지는 로뎀나무 밑에서 그가 기도를 합니다. 참 용하죠. 그래도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제는 족합니다. 넉넉하오니 나를 죽여주세요. 나를 데려가시옵소서. 이 말이 뭐겠습니까? 죽고 싶을 만큼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고난스러워요. 이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떡을 먹여주시고 또 물을 먹여주시면서 그를 막 밀어내십니다. 하나님의 상까지 움직이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있어요. 바람이 막 지나갑니다. 산을 가르고 땅을 갈라버리는 고통과 고난인 것이죠. 위기 아니겠습니까? 바람이 막 지나가요. 그 다음에 지진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보통 지진이 아닌 거죠. 전신이 흔들리고 온통 삶의 터전이 흔들리는 고통과 고난의 절정입니다. 그 다음에 불이 지나갔습니다. 아픔이지요. 위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속에 하나님 안 계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계셔요.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세미한 음성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야는 범사에 하나님의 음성과 늘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미한 음성이라고 따로 표현할 까닭이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가 말하지 않으면 3년 반 동안 우로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 듣는 거죠. 가라 말씀하셔서 어느 산으로 몰아가기도 하시고요. 850명과 대결할 때 하나님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때 세미한 음성이 필요하겠습니까? 이때 이 세미한 음성은 보통 음성이 아니에요. 그가 죽지 않고 이렇게 들림할 수 있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하늘에 올라가신 분 하나님 아들밖에 안 계신 거죠. 그 전에 에녹이나 또 여기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 세미한 음성을 자기 육화해버린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엘리야였어요.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했다, 말씀 따라 하나님의 모든 말씀 감동하신 것을 육화해버린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에녹이었어요. 죽지 않고 들림받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내가 고난과 고통 중에도 세미한 음성, 내 심령 가운데 저 밑속에 성령께서 뜨겁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하심을 육화하는가, 삶으로 살아내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엘리야는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 것은 뭐냐면 고통과 고난은 누구에게나 임하는 것입니다. 인생은 고통과 고난과 같이 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지요. 그때 우리는 이분법적으로 이렇게 고통과 고난은 마귀적인 거, 귀신이 역사하는, 귀신의 역사의 어떤 일터, 그것이 아니라는 얘기를 나누고 싶은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만날 때 아주 형통한 중에 만난 사람을 한번 찾아봐 주시기 바랍니다. 1754쪽 중에서, 1189장 중에서, 32173절 중에서 고통과 고난 없이, 위기의 상황 없이 형통한 중에 즐겁게 감사하며 잔치 벌리면서 하나님 만난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던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과 고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하시는 모습 중에 중요한 부분입니다. 고통과 고난을 하나님께 별개하는 것이 마귀와 가깝고 귀신의 것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오늘 제목처럼 고통에 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을 만나기 포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깊은 것을 절대로 알 수가 없다. 저는 그렇게 확신이 됩니다.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어려움과 답답한 모습 가운데 있는 것은 맞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은 끝내 우리 권사님 같이 이때 기도를 해야지요. 이때 금식을 해야지요.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는 것이지요. 고통과 고난이 올 때 이때 무릎 꿇어지는 분이 계십니다. 이때도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기도해야지요. 새벽부터 나와서 교회에서 기도하고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을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어떤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지금도 이렇게 현만한 모습이라도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고통과 고난의 현장, 이것은 인생의 현장입니다. 우리 삶의 모습인 것이지요. 이때 하나님을 볼 것인가, 하나님의 장중 안에 붙들릴 것인가, 아니면 감정대로, 느껴지는 대로, 보여지는 대로, 그냥 들려지는 대로 말할 것인가, 그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교회 지금 어려운 상황 중에 험악한 말이 많이 들려오고 들을 수 없는 얘기들을 듣게 되고 볼 수 없는 상황 속에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을 볼 때 이때 고난에 가까이 계시는 고난에 더 가까이 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 것을 믿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소중할까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당연히 우리 권사님 같이 이때 기도해야지요. 이때 금식해야지요. 내 입에 있는 말들, 내 머릿속에 드는 생각들, 감정들을 막 토해내고 싶은 말이 굴뚝 같을 때 입을 다물고 금식하는 것, 품어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암탉이 품듯이 품어내는 것이지요. 지금은 아무리 봐도 눈도 없고 코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 딱딱한 돌멩이 같은 거 품어낼 때 어느 순간에 이 딱딱한 껍질을 깨고 나오는 어떤 영혼들이 있지 않습니까? 품어내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엄마가 아홉 달 동안 이렇게 아기를 품었다가 마지막 달에 이렇게 큰 수걸 통해서 낳는 것처럼 누군가 품어주지 않고 또 이렇게 아파하지 않고 끝끝내 감당하지 않으면 어떤 생명은 결국 나오지도 못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에 겐자부로라는 일본의 노벨 수상가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의 아들은 장애가 아주 심한 이렇게 그 자폐를 가진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이제 이렇게 가다가 자폐 있는 분들은 가끔씩 이렇게 그 경기를 한다고 하잖아요. 이제 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그 기억력도 잊어버리거든요. 근데 그것은 장소와 관계가 없어요. 갑자기 쓰러질 때 이때 쓰러질 때 잘못 쓰러지면 큰일 나는 건데 어느 날 이제 오해 겐잡으로 이 아버지가 이 아들내미가 지금 나이가 50이 넘었습니다. 60 가까이 됐어요. 63년생이에요. 이제 움직이는 거죠. 가다 보니까 공원에서 갑자기 쓰러져서 발작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입에 거품 막 물고 막 온몸 뒤틀리고 막 그런 거죠. 그러면 이때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저 이렇게 몸을 풀어서 숨을 잘 호흡할 수 있게 또 토하다가 또 이것이 이 토한 물질이 기도로 안음하게 돌려주고 입을 벌려주고 또 혀가 안 물리게 이렇게 안 되면 자기 손에도 물려주는 거죠. 이렇게 자기 손 잘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 이 아기가 혹은 이제 이 아들내미가 이 혀가 잘릴까 봐 이걸 물려주거나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분은 늘 준비된 것이 있었기 때문에 탁 물려주고 막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뭘로 보겠습니까?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호기심으로 보면서 이렇게 어머 저런 경우도 있구나 이렇게 극률함과 안쓰러움과 정말 사랑함과 너무너무 안타까운 그런 시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보는 거예요. 오해 견잡으로 이분은 그렇게 말합니다. 정말 힘든 것은 뭐냐면 이 호기심스러운 이 눈이 정말 무섭다. 정말 두렵다. 근데 어떤 애가 그때 자전거를 타고 가는 조그만 애가 있었는데 그때 학생쯤 됐겠지요. 탁 서가지고 그걸 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드는 거예요. 핸드폰을 탁 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핸드폰을 이렇게 하더니 품에 안고 끝끝내 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겠습니까? 혹시 무슨 일이 있으면은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제가 이렇게 바로 병원에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것을 조심스럽게 아주 안쓰러운 눈을 가지고 저는 당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렇게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오해 견적으로는 이렇게 호기심스러운 눈이 소탐하니 지나갈 때 그렇게 젊은 학생이 이렇게 핸드폰을 하고 이렇게 품에 안고 그것을 아주 그냥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를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어려울 때 톡 말하기 쉽습니다. 고난당할 때 회개! 이 말은 너무너무 쉬운 것이에요. 정답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회개하는 건 맞지요. 근데 그거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때 말 없이 교회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끝끝내 어떤 거리를 유지하면 더 가까이 가지도 않는 거죠. 그러면서 끝끝내 사랑한다는 표현을 하는 것이에요. 내가 긴급하게 저한테 표시만 하면 바로 연락을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옆에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때 그것이 진짜 가족인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아시지요? 파가니니의 이렇게 파가니니 아시죠? 바이올린 너무너무 잘 키는 그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제 파가니니가 막 연주할 때 하나가 뚝 끊어진 거죠. 또 나머지도 촥 또 하나가 뚝 끊어졌어요. 또 막 그냥 또 하나 뚝. 바이올린은 줄이 네 개입니다. 세 개가 끊어졌어요. 하나만 남았죠. 근데 그걸 가지고 끝끝내 사람들이 막 웃지요. 이렇게 호기심스럽게 저거 뭐 하나 보자. 근데 파가니니는 그걸 가지고 멋지게 연구를 했습니다. 박수가 탁 나온 거죠. 역시 파가니니는 바이올린의 대가로군. 저는 그 말씀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바이올린 속에서 저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는 거예요. 아무짝에 쓸모없는 거. 네 줄이 있는데 다 있어도 될까 말까인데 세 줄이 끊어버렸네. 하나밖에 안 남았네. 쓸모가 없겠구만. 저의 모습. 우리 교회 모습. 할 수 있을까? 회개해. 원수가 그렇게 하였구만. 너무 쉽게 들려오는 그 답들. 근데 저는 뭘 보고 싶냐면 이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쓰잘데기 없는 이 바이올린이 바이올린의 대가 파가니니의 손에 잡혀있을 때는 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음들을 한 줄 갖고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지금 아픕니다. 우리 성도님 아프시지요. 내가 지금 누구 손에 있는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내용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하다 했습니다. 한 줄밖에 안 남았으니까요. 다 끊어졌으니까요. 근데 이로 인하여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율례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고난 중에 우리 교회 공동체 많이 아프지만 어떤 분은 이때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환우들을 위해서 부르짖으며 늘 같은 거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프지만 한 줄밖에 남지 않은 쓰잘데기 없는 바이올린이지만 파가니니의 손에 있을 때는 역사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지만 고난에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이 장중에 붙들어주신 걸 봐주시기 바랍니다. 고난과 고통만 본다면 마귀 것이라고만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까지 허락하시면서 우리를 깊이 만나주시는 주님, 욥을 욥되게 하시는 주님, 엘리야를 엘리야 되게 하시는 주님, 다윗을 다윗 되게 하시는 바로 그분의 손에 있다 한다면 우리 교회 건강한 이전에 보지 못하던 교회 틀림없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와 같은 교인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외줄밖에 안 남은 이 쓰잘데기 없는 바이올린 속에서 저의 모습 보면서 그래도 나는 하나님 손에 붙들려 있어야지 라고 무릎을 꿇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지금은 아프지만 비가 올 때가 있으면 해가 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고통은 늘 있는 것입니다. 고통 중에 있을 때 주를 깊이 경험할 수 있게 이렇게
주 앞에 무릎 꿇도록 하시지요. 고난 중에 계신 그분 살아계십니다. 그분 능력이 많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결코 절대로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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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지 아니하신 주님이십니다. 기도하시죠. 하나님, 고통 중에 더 가까이 계신 주님을 가까이 만나게 도와주세요.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십니다. 주여.